오늘의 앱진 주요 머리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테크랩터입니다. 패스웨이 리뷰. 기본적으로 인디아나 존스 전략 RPG 패스웨이가 오늘 출시했습니다. 테크랩터는 패스웨이가 여러 장르를 절묘하게 잘 섞었다고 평했습니다. 전투는 단순하지만 깔끔하고 전략적입니다. 소품처럼 구성되어 있는 모험도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끝내주는 건 픽셀 그래픽입니다. 최근 본 픽셀 아트 게임 중에서 최고라는군요. 다만 AI가 가끔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과 일부 의미 없고 반복적인 이벤트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총점은 10점 만점에 9점을 줬군요. 개마추입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가 6월 7일 PC로 출시한다. 스퀘어 애닉스가 옥토패스 트래블러 PC 버전이 6월 7일 출시한다는 발표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급히 삭제했습니다. 스팀과 스퀘어 애닉스 스토어로 출시한다고 하네요. VG247입니다. 세키로 제작자가 락스타 스타일의 내러티브 중심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다. 크로아티아에서 리브 디벨롭이라는 게임 업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프롬 소프트웨어의 히데타카 미야자키와 완나와 거상의 후미토 우에다가 게임 디자인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개발자 모두 게임 플레이를 스토리보다 우선시 해왔거나 게임 플레이 그 자체가 스토리를 전하도록 게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에다는 게임을 만들 때 먼저 가장 상위 수준의 플롯을 염두에 두며 스토리와 대사는 가장 나중에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에다에게는 먼저 비주얼이 있고 그 다음 게임이 있습니다. 또 스토리를 가장 나중에 생각하면 각본을 다시 써야 하는 불필요한 일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도 동의했습니다. 세상과 레벨을 먼저 만듭니다. 그게 스토리에 영향을 줍니다. 스토리 짜는 걸로 개발을 시작하진 않는 겁니다. 미야자키는 게임 플레이야말로 게임의 영혼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플레이가 자리를 잡고 나면 거기에 알맞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네요. 마치 찰흙 놀이처럼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미야자키는 이게 게임 디자인의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야자키 역시 언젠가 스토리가 중심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콕 집어 락스타의 레드 데드 리뎀션 2를 예로 들면서요. 다시 VG247입니다. 완다와 거상 제작자는 처음엔 돈 때문에 게임 업계에 발을 들였다. 좀 전 기사와 같은 자리에서 완다와 거상 제작자 후미토 우에다는 처음엔 화가가 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화가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 게임 업계에 뛰어든 거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 게임을 즐기긴 했지만 예술 세계에 몸담는 게 꿈이었고 게임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로 먹고 사는 게 비현실적인 꿈이라는 걸 깨닫고 게임 업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도 몇 년만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마다 이게 마지막 게임일 거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이코, 완다와 거상, 라스트 가디언을 만들었습니다. 5년 전에야 게임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게 됐다는군요. 벤처 비트입니다. 세키로가 200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 세키로가 출시 열흘 만에 200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고 액티비전이 발표했습니다. 세키로는 액티비전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특별한 게임이며 프롬 소프트웨어와 함께 일해 영광이라고 액티비전이 말했습니다. 스팀입니다. 용과 같이 극2가 5월 9일 PC로 출시한다. 용과 같이 극2가 3주 후에 스팀으로 출시합니다. 지금 예약 구매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스팀입니다. 타이니 탱크 출시. 타이니 탱크의 게임 무대는 모두 100% 파괴 가능합니다. 이 전장에서 서로의 탱크를 박살내며 싸우게 됩니다. 최대 8명이서 참여하는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는데요. 승리 목표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격보다 경기장 아래로 숨는 게 승리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뢰로 전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도 지원하는군요. PC 게이머입니다. 보더랜드 1 인핸스드 버전은 다시 해볼 가치가 있을까? 간단히 말해 해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보더랜드 1을 예전에 해봤고 또 보더랜드 2라는 우월한 게임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일단 기술적으로 그래픽 향상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툰 스타일의 그래픽이라 그런지 고해상도 텍스처 팩이 엄청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다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FOV 슬라이더, 즉 시야각 슬라이더가 엄청 큰 변화를 준다고 하네요. 모드로도 바꿀 수 있었지만 좀 불안정했습니다. FOV 슬라이더를 평소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시야를 넓게 해보라고 하네요. 대부분 만족할 거라면서요. 보더랜드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파밍을 핵심으로 여기는 쪽과 그저 나쁜 놈들에게 총알을 받고 불태우고 수류탄을 던져 박살내면 그것으로 족한 쪽입니다. 특히 이 후자에게 인핸스드 에디션이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1탄은 2탄만큼 약방 게임은 못 된다고 평했습니다. 다시 PC 게이머입니다. 팀 스위니가 에픽 게임즈 스토어에는 내부 포럼과 트레이딩 카드가 없을 거라고 말하다. 팀 스위니가 스팀과 같은 트레이딩 카드를 에픽 스토어에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점 게임 페이지에 독립된 포럼을 링크하는 걸 개발사에게 독려할 거라 밝혔습니다. 레딧 포럼이든 개발사 포럼이든 말이죠. 즉 포럼은 상점이나 플랫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걸 권하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에픽스토어의 클라우드 세이브 같은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12% 수수료만 받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상점 유지 비용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네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어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가장 즐겨 하나요? 1등이 디비전2로 20%, 2등이 오버워치로 18%, 3등이 데스티니2로 15%로군요. PC게임즈 N입니다. 데스티니2 세계관 커뮤니티는 어떻게 번지가 게임의 스토리를 짜는 걸 도와주었나. 데스티니에는 방대한 세계관과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특이하게도 데스티니에는 세계관 카드라는 게 있다는군요. 게임 속에서 전해주지 못한 스토리를 카드로 전해주나 봅니다. 많은 팬들은 이걸 데스티니의 결점으로 보지만 한편으론 또 그게 어떻게 데스티니에 도움이 되었는지 기사는 설명합니다.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 데스티니 세계관 커뮤니티입니다. 데스티니 세계관만 집중적으로 파는 유튜버와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들은 데스티니의 흩어진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있는 세계관을 잘 정리한 것뿐 아니라 여러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이론을 만들기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외국 데스티니 세계관 영상들은 조회수도 어마어마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컨텐츠 제작자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팬들이 데스티니 자체에서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어세이큰 확장팩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번지가 그간의 문제를 인정하고 고칠 것을 투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팬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를 회사로 직접 초대해 그들의 조언을 들었을 뿐 아니라 아예 세계관을 정리하는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앤썸과 디비전2가 나왔지만 SF 파밍 슈터 쪽에서는 아직 누구도 데스티니를 대체할 수 없다며 기사는 끝납니다. 다시 PC게임즈 N입니다. 새로운 소프트 치팅 물결이 에이펙스 레전드를 위협하고 있다. 에이펙스 레전드가 핵쟁이들에게 막대한 규모로 하드웨어 밴을 때리면서 커뮤니티는 환호했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치터들이 새로운 유형의 핵을 들고 나왔답니다. 이른바 소프트 치팅인데요. 안티 핵 기술이 감지 못할 정도까지만 미묘하게 조준을 보정하는 식입니다. 일부러 일정 확률로 못 맞추게 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다는군요. 창의력 대장들인가 봅니다. WCCF 테크입니다. 에이지 오브 원더스 제작자가 스토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다. 에이지 오브 원더스 플래닛폴은 에픽 스토어 독점으로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제작자는 스토어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스팀이 너무 오래 특권적 위치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물결이 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말이죠.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 같은 게임 정기 구독 모델이 자기들한텐 도움이 된다 말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전략 게임을 만드니까요. 멀티 요소도 있고요. 하지만 한번 하고 마는 싱글 게임을 만들었으면 걱정이 컸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시 WCCF 테크입니다. 구글 스테디아는 인프라는 있지만 컨텐츠가 없으며 클라우드는 로컬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MS가 말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대표 니콜스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은 인프라는 갖고 있지만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컨텐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임 개발자와 퍼블리셔와 강한 유대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서요. 또 MS는 구글 스테디아와 비슷한 프로젝트 X 클라우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클라우드는 로컬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엑스박스 콘솔이나 PC로 게임을 하는 게 질적으로 우월하다면서요. 구글 스테디아는 로컬 하드웨어를 버리고 클라우드에 올인하지만 MS는 로컬 하드웨어를 버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누드 모드가 이제 다운 가능하다. 25개의 섹시한 옷과 함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액세스 모드입니다. PC게임이 레딧입니다. 보더랜드2가 스팀 동적자 탑5 안에 들었대. 베스트 댓글러는 보더랜드 공식 디스코드도 5,000명 수준이었다가 보더랜드3 발표 이후 현재 5만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엘더스크롤 블레이드는 AAA 게임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보여준대.
포브스의 기사를 인용한 포스트입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모바일 게임에선 그 디스토피아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며 심지어 엘더스크롤 블레이드는 모바일 게임 표준에서 그리 벗어나지도 않은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모험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오리지널 신2를 플레이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쪽으로 때리자. 끝! 끝! 와... 페인! 페인의 희생으로!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